뭐야? 그게 뭐야? 칼이다. 칼 아닌 것 같은데? 칼 맞아? 아니 칼 아닌 것 같다고. 우리는 방송 심의 규정을 준수한다. 그래? 그럼 나도 가만히 있지 않을 테다. 경찰을 밝히라고. 너 누구야? 나? TK 파이터다. 아. 내가 어디서 많이 봤다 했다 너. 아이 진짜 나 씨. 잠깐! 나 아직 대사 안 끝났다. 나가! 나가라고! 시청자 여러분, 오늘도 컴백택견으로 여러분들께 인사를 드립니다. 네, 오늘 상황극 재밌게 보셨나요? 오늘은 특별히 두 가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첫 번째 택견 기술은 여러 가지 액션을 제가 보여드렸지만 오늘의 핵심 기술은 덜미잼입니다. 그리고 또 하나, 바로 이 호패인데요. 호패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우리 TK 파이터의 도움을 받아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 여러 가지 기술을 보여드렸지만 핵심 기술은 덜미잽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, 이 덜미, 그러니까 상대방의 목을, 목덜미를 손을 이렇게 고리를 만들듯이 상대방의 덜미를 잡아서, 네, 상대방을 빠져나가지 못하게 만들어 놓고 여러 가지 기술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. 오늘 기술은 면치기였는데요. 가령 이렇게 덜미를 잡은 상태에서 빠르게 들어가서 관자붙이기나 박치기를 할 수도 있고, 덜미를 잡고 팔꿈치로 상대방을 때릴 수도 있어요. 네, 이렇게 상대방의 덜미를 잡고 순간적으로 가격을 하면 상대방이 움직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내가 타격을 하면서 상대방의 무게중심을 앞으로 당기면서 그 타격을 하기 때문에 훨씬 더 상대방에게 큰 데미지를 줄 수 있습니다. 그리고 또 하나는 이 호패인데요. 미리 하나 앞서 말씀을 드리자면, 호패는 택견과는 아무 연관이 없다는 점을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. 하지만 이 호패는 굉장히 호신술로서 유용한 기술이고요. 또 그 저희 결렬택견협회 지도자라면 거의 다 호패술을 할 수 있습니다. 왜냐하면 이 호패술을 발굴하고 또 그 교육체계를 만드신 분이 저희 결렬택견협회 도경 회장님이시기 때문에 결렬택견협회 지도자들이 호패술을 잘 합니다. 네,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 호패술이 택견의 무기술이냐 라고 묻는 분도 계시지만, 네, 택견의 무기술은 아닙니다. 호패로 여러 가지 기술을 또 보여드렸지만 오늘 핵심 기술은 풀어치기입니다. 호패를 이렇게 잡은 상태에서 빠르게, 네, 단봉처럼 이렇게 타격을 할 수도 있지만, 오늘 설명해 드릴 기술은 이렇게 풀어서 상대방의 안면을 타격하는 기술이었습니다. 호패가 밑에가 얇고 위로 갈수록 두꺼워지기 때문에 지금은 안전을 위해서 고무로 했지만 원래는 이게 나무입니다. 그러니까 무게중심이 그 뒤에 있기 때문에 이 회전력까지 더해지면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강한 파워가 나와서 굉장히 호신 무기로서는 유용한데요. 그 이유는 첫 번째는 아까도 보셨겠지만 이걸 이렇게 주머니에 넣고 다녀도 상대방이 이게 무기인지 인식하지 못하는 장점이 있어요. 또
이렇게 설령 코페를 들고 다닌다고 하더라도 상대방이 이렇게 뭐 어깨를 두드린다든지 하면 네, 이걸 무기로 인식하지 못하기 때문에 의외성에 있어서 또 휴대성에 있어서 굉장히 좋은 포식 무기라는 점을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립니다. 자, 오늘 이렇게 간단하게 컴뱃 패턴을 통해서 핵견 기술의 덜미제비와 코페의 장점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요. 다음 컴뱃 택견에서도 재밌는 또 택견 기술로 여러분들께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, 그러면 오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